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두 번째 시간. 아, 크루드 오일로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로 모의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분봉 매매 어떻게 해 나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잘 해 나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또 손실로 끝냈어요. 초반에는 손실 200까지 키우다가 거의 본전까지 왔는데 막판에 결국 틀렸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자, 손실률 째부 됩니다. 자, 36% 정도 손실인데, 자, 천천히 가서 만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까진 거 다 저는 다 오픈합니다. 다 오픈하고요. 자, 그래서 미리 이제 펴놨어요. 아까 펴놨고, 자, 지금 현재 딱 보시면 상승 추세 중에 박스권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자, 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봉 떨어지고 하면 밑으로 2억 좁히러 가는 거 노리고 하방으로도 많이 노리거든요. 그러면 메롱하고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쉽사리 하방을 노리면 안 된다. 상방으로도 계속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스무스하게 조정받잖아요. 위로 더 열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으로 보는 사람들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링 난 사람 쩨부 많을 거예요. 요새. 그죠? 그러나 그 추세 안에, 자, 예를 들어서 셀 삼형제 같으면 우상향하고 있고 크게 보면 저 밑에서 보면 엄청 올랐고 괜찮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끊어줘야 될 때 끊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매도 시그널 나왔거든요. 이런 데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도 시그널 나왔으면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장은 아직까지 우상향 지속 중이기 때문에 단 74.4750 여기 라인이 단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벌써 타이밍 좀 너무 놓은데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 여기 정도에서 좀 사줘야 되는데 두 번 나눠서 사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 번 나눠서 삽니다. 여기 한 번 더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내려오면 다시 사는 거예요. 사자마자 부릅습니다. 끊어먹어 이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야, 체결하고. 야, 야, 체결해라 빨리.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가볍게 6만원 먹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타이밍 너무 하는 거예요. 그냥 밀어 부리지 말고 여기 아래까지 하니까 안 들고 가요. 그냥 챙겨요. 대번에 마이너스 내려옵니다. 잘못하면. 지금 시청하고 있다. 1번 눌러보세요. 빨리 전부 다.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하겠습니다. 자, 1분 만에 플러스 난 거 봤죠? 1분 됐습니까? 1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이밍 넣으면 하시라고. 여기를 참고한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긴 약간 뻐꾸만데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방에 4개 5개 샀습니까? 한 개 사고 여기 밀리도 한 번 더 사겠다니까요.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분할 매수라니까요. 내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이렇게 지금 밑에 있잖아요. 빵 치고 나가서 이렇게 눌리목 좀 사라니까요. 여기는 좀 부담스럽고 사실. 근데 좀 단타 좀 해본 사람이 요 돌파할 때 한번 사고 적당하게 위에 올라가면 일단 내비두고 내려오면 적당하게 한 번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중 늘려나가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요. 분봉매매가. 다른 사람 한거 보면 무슨 도움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 매도 타이밍 딱 보고 3시까지 아, 열받아가지고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런데 체력이 어떻게까지 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게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쟀어요 또. 아, 속이 안 좋아요. 맨날 쟤 맨날. 아,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야, 이거 전고점 돌파형이거든요. 돌파형입니다. 돌파형. 아, 이거 갈 것 같아. 일단 따라갑니다.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뚫으면 위로 갑니다. 이제 아까 이거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손절로 옵니다. 두두두두두 그래 올라가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아이씨, 또 밀리네 이거. 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던졌나 하면 팍팍 치고 가야 돼. 안 그래 삐리삐리 또 번져놔요. 그러면 아, 그거보다 몇만 원이라도 챙긴 게 나아요. 자, EHC 님도 오셨고 백억 부장님도 계시고 자, 기업님 아까 인생 같고 새로 오신 님 빅건 스키드로 노래 중에 빅건 이런 노래 있는데 빅건이죠. 건비가 아니고 그죠? 이거는 이제 까꿀른 것 같고 빅건이면 대물 이런 뜻인데 아 재밌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재밌습니다. 쫄깃하기도 하지만 쫄깃해요. 저는 이 모의가 아니에요. 지금 모의 투자 중이라고 적어놨죠. 여러분들이 눈 벌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깨져봐요. 얼마나 아 제대로 하면서 깨진 거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이상 실수하면서 막 깨져봐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습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진짜처럼 되고 있어요. 아 요거 돌파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이제 저항인 거예요. 왜 여기 저항이거든요. 전고점 그죠? 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시장 잘 못 간다 생각해요. 일단은. 왜? 갈람이 부욱 치고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뭐 이 치고 갈란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힘 없어요. 그러니까 끊었어 일단. 자 도구님 도구님 살고 계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구님은 제 구독자 55명일 때 들어오셨답니다. 야 1000명이 됐어요 도구님. 저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와 며칠 전에 은행 가면서 눈물 나오더라니까요. 딴 게 아니라 힘들다 손 좀 잡아달라 그런 분도 계셨고 뭐 때문에 깨진지 모르겠다 가슴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그런 분 계시고 그런데 두라가 한 번을 안 깨지고 판판이 먹어요. 얼마나 기분이 뿌듯합니까. 저한테 10원도 뭐 득되는 것 없지만 저는 그걸 바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힘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한번 해보자는 마음 가지고 으쌰으쌰 애가 쓰러져 있다 일어서는 걸 저는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통영 야 드디어 서부 경남은 확보가 됐네. 야 좀 반듯한 이미지고 느낌에 공부 좀 해봐요. 왜 댓글은 안 달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달긴 다는데 매매에 대한 댓글만 다는데 공부했는데 댓글 달아보세요. 그럼 채팅방 소개 아 초대하겠습니다. 이제 서부 경남 후보 자 저쪽에 경기 서울 경기 너무 많아. 지금 백업 구자님도 계시고 지금 저 뭐야 혜림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몇 분 계시죠. 저 생각대로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신데 기업님도 계시고 기업님 대구라 그랬죠. 후보입니다. 후보 다 얼추 공부만 하시면 다 제가 초대할게요. 얼마나 큰 시너지가 될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시 또 더 보강이 됨으로 해가지고 진짜 다양한 직업군이 있거든요. 저 채팅방에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많겠습니까. 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매도 안 해요. 매도 따위 안 해요. 아직까지 이거 끊기게 내려가서 전까지 그래서 이야기하고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혼자 기다리면 진짜 심심한데 이야기하니까 안 심심하네. 내려오면 여기 되게 세게 안 밀리면 살 겁니다. 되게 세게 안 밀리면 아래꼴 딱 달거나 하면 살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정도는 한 번 더 물 타주고 이건 약간 물에 가까운데 아직 수세 안 끝났거든요. 여기 단기 박스권만 보면 하단 보니까 여기 만약 깨지면 손절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결혼식 때문에 스케줄 애매해서 말씀 못 드리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으면 해야 되겠죠. 결혼식 뭐 강의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 사촌 결혼식도 저는 결혼 잘해라 하고 바로 왔어요. 저는 댄스 공연 갔어요. 제 노래 틀고 댄스 하는 팝핀 현준 팝핀 준호 있잖아요. 제 노래 강당에서 울려 퍼지는 거 듣고 싶어서 좀 사촌 결혼하는데 축하한다고 갔어요. 저는 참고를 하십시오. 지우 조금 전에 카톡 서로 나눴는데 토요일날 오고 싶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채팅하고 뭐 여기 들어가 방에 있으면 일 안 되니까 숫자 만지는 사람이거든요. 일이 안 돼요. 이거 뭐 이야기하고 듣고 하고 그러면 집중 안 되니까
자. 에림님 기다린다. 여성분이 좀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또 여성분을 또 투입하지 않습니까? 닥터케이 센스 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로 하니까 다음에 듀엣으로 노래도 한번 부르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로 재밌습니다. 끈끈한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그냥 이상한 채팅방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채팅방 한번 들어가 보셨겠지만 얼마나 난잡합니까? 별 이야기 다 하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채팅방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도 엮어야 되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유료로 전환시켜야 되니까. 네네네네 합니다. 다. 저 그렇게 안 해요. 유료 이야기, 유료 뭐 입에 꺼낸 적도 없고요. 전부 무료입니다. 보십시오. 유료로 바꾸는지. 절대 안 바꿉니다. 근데 볼만 할걸요. 주식 기초 강의 이런 거. 500원씩 내려도 안 보겠습니까? 500원씩. 저는 돈 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조금 이름 나면 얼마가 될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고 지금 하는 것처럼 매매가 돈 벌면 돼요. 그 마음을 좋겠으면 그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마음이거든요. 마음. 지 마음. 쫓아가면 안 돼. 빨리 끊어내야 돼. 여기 하면 사야 돼. 겁 안 내야 돼. 이 마음 가지고 다 하는 거지. 주식 기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야. 진짜거든요. 기술이 다 한다니까요. 여기서 하는 거 누가 몰라요. 여기서 이렇게 밀림 파는 거 누가 몰라요.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손이. 마음이 우물쭈물 해가지고. 근데 마음 곱겠으면 그래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거 일단 포인트 넣긴 놨거든요. 야,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요 밑에 빠져도 한 더 살 겁니다. 아,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워요, 이게. 이거 짧게 돼야 되겠다. 조금 너무 빨라.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우면 그냥 짧게 대놓는 거예요. 그냥. 손절도 걸어놨어, 이게. 예, 백옥 부장님 상관없어요. 공부 마십시오. 아직까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넣어줍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니까요.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진짜 입조심하고 있어요. 입조심. 말 잘못 꺼내면 바보돼요. 바보 제가. 분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유, 무슨 진짜 증권사 무슨 팀 같다니까요. 말하는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나중에 지우 그 친구가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제가 복받았어요. 정말 지도 복받았겠지. 지 몇 년 경험해야 될 경험치를 제가 뭐 단시간 다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저는 안 똑똑할지 몰라도 경험치는 쌓여있어요. 13년의 경험치, 피눈물의 경험치, 바닥에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몸부리쳤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거 쉽게 어디서 이야기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와가 좀 들으라는 겁니다. 뭐 와가지고 제가 돈도 안 받고 제가 무료로 하는데 뭐 저한테 뭐 큰 덕이 있겠어요. 많이 오든 안 오든. 그죠? 이왕 하는 김에 많이 오시면 힘도 더 나잖아요. 재미도 있고.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으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볼벤 상단까지 혹시나 치고 갈까 싶어. 하나 짧게 하나 길게. 야 근데 밀리면 조금 곤란해지는데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27,8,6 여기 인근 여기 하면 한 개 정도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하나 청산됐고요. 자 이거 뗍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좀 기다려 보겠어요. 일단 근데 이렇게 원래 생각하고 다르게 하면 대부분 망하는 경우 많으니까 다시 넣습니다. 저거 하나를 못 끊어가지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6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5개 잘 끊어내서 탁탁탁탁탁 한 개 못 끊어가지고요. 그날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진짜입니다. 매매가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술술술술 잘 풀리나가야 되는데 꼬이기 시작하면 그날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어제 같은 경우 진짜 안 하는 게 낫는데 다행히 마이너스 200에서
많이 줄였는데 막판에 좀 더 잘하려다가 진짜 마이너스 80 됐는데 상관없어요. 아이 비리비리하다 이거는 진짜 좀 그죠? 좀 내립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스캘핑에 가까워요 지금 하는 게. 왜? 위에서 따라잡았기 때문에 길게 못 들고 가요 지금. 근데 추세로 빡 들고 갑니다. 어저께 붕 빠진 거 그거 들고 간 거 보셨죠? 타이밍에 따라서 지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게 좀 목표치 많이 남았고 이 목표치가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여기가 지금 거의 맥시멈이에요. 치고 가면 좋겠는데 안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완전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짧게 하는 겁니다 지금. 녹방 아닙니다 제 각시탈님. 하...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또. 아 이거 이제는 조금 불안한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올라타잖아요.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이 깨지면 손절하든지 적당하게 끊어내든지 하겠습니다. 이거 일로 쳐지면 좀 곤란하거든요. 자, 뭐? 지지상. 여기 계속 지지되고 있는데 이거 깨지면 물 안 타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너무 세게 밀리면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들어갈 때 약간 망설인 거예요. 이렇게 이전 상황을 잘 보시라니까. 이렇게 세게 밀리고 갔는데 그대로 다 밀리고 이러면 별로예요. 사실 여기서 서가쪽으로 왔다갔다 해주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장중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이에요. 이 안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15티 안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안에서 적당하게 스캘핑으로 밑에 사가지고 위에 적당하게 끊어먹는 거예요. 대놓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하게. 안 대놓으면 뿅 이래가지고 못 팔아요. 못 팔아. 어저께 보셨죠? 이렇게 또 챙겼어요. 이거 뚫을 것 같네 이거는. 대기 딱 하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쉽게 안 던집니다. 돌파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려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오면 하나 더 살 겁니다. 그래 적당히 빠져나올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30분 봉상에서도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큰 겁니다. 이거 뚫었다면 이거 위로 갑니다. 이거 뚫으면 강하게 뚫었잖아. 그죠? 강하게 뚫고 자 캔들의 절반 정도 뺏기 훼손 안 시켰잖아요. 이거 캔들 시간 다 배웠죠? 기억나죠? 안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 2까지 밀리면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요. 왜? 절반 이상 감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요. 절반 정도에서 다시 양봉 쓰죠. 뚫으려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뚫을지 안 뚫을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뚫으려고 자꾸 시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뚫기 시작하면 뚫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아유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운데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겁니다. 이제 여기 가면 근데 여기 위에 있잖아 위에 그죠? 이유가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평선 1분봉에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딱 체결만 되고 탁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서 여기 안에서 단기 박스권이란 게 눈에 보이고 더 세부적으로 1분봉 안에서 아 지금 이런 모양으로 여기 박스권이네.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 그러나 얘 팍 치고 간 거 보고 일단 쫓아가긴 쫓아갔어요. 위로 갈 가능성 좀 높네요 현재 보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이거.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아까하고 다르게 안 밀리네. 아까는 이리 팍 밀리면서 부부부 밀렸는데 이제는 양봉 부부부 세우네.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 이번에 밑으로 빠지면 좀 너무 많이 쫓아갔는데. 음봉이 없잖아. 음봉이 자꾸 두두두두 치고 갈 것 같잖아. 이거 팍 치고 가면 여기 있는 애들 손절 다 나온다니까. 여기 있는 애들 버티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아 차에 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 어쩌지 하고 있다고요. 근데 위로
빵 치면 여기 있는 애들 손절이 다 나온다고요. 그리고 신규로 따라가는 애들 나오고 컴퓨터도 신규로 여기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전고 좀 돌파하는 시그널 나왔으니까 컴퓨터가 시스템으로 막 사게 만든다니까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것 같다. 3번 눌러보세요. 그럴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아이고야. 많이 간다 그랬죠? 많이 갔습니다. 야, 죽이네, 오늘, 진짜. 매도 주문이 하나 챙기고. 왜 챙기느냐 하면 삐리삐리 하거든,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버린저비인데 삐져놨어요. 뭐라고요? 매도 시그널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던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던져야 되겠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던지는 거예요. 미리 그냥. 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 빠질 가능성 더 있어요. 조금. 왜? 여기서 희말이 없잖아요. 이만큼 치고 갔으면 빵 하면서 이만큼 목표치 정도로 붕 치고 가야 돼요. 근데 쭉 빠지잖아요, 지금. 그럼 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적당히 들고 간 애들이 여기서 치고 가야 아까처럼 홀딩할 건데 밀리면 던져요. 얘들이 차익 실현하려고. 그러면서 쭉 빠지고 나중에는 뭐 손실 구간 비슷하게 오면 뭐 이렇게 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한 거예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예측 매도.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매도라 그랬잖아요. 제가 팁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좀 실납니다. 이제 달라들면 안 돼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는. 어디? 여기까지. 돌파됐거든요, 여기. 몇 번 간다, 가긴 간다. 몇 번 부딪히고 온 자리 여기 오면 지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적당히, 여기 한 번 사모을 거예요. 이제 기다립니다. 잘 못 가죠, 그죠? 잘 못 갑니다. 그럼 못 간다고 매도 때리면 될까요? 안 된다고요. 매도 때린 거 죽이려고 붕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볼린저 밴드 삐져놓은 거는 매수 매도의 타이밍 아니고, 청산. 샀으면, 이런 데서 샀으면 이게 사는 지점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사는 지점이거든. 사는 지점. 왜? 추세 다 돌려냈잖아. 여기 사가 볼륨제 삐져나왔잖아. 다 팔아. 그리고 다시 여기 지지되잖아. 사. 왔다 갔다 하니까 위에서 끊어먹고 다시 사고 끊어먹고 하다가 뚫었잖아요. 뚫었는데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고 여기 위에서 자꾸 힘없이 밀리네. 윗골이 다네. 절반 이상 던져야 된다니까요. 셀트리온 마찬가지.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셀트리온 35만원인가 여기 있었잖아요. 던져야 된다니까. 던져.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 1. 그러고 밀리면 다시 사면 된다니까요. 3분의 1. 그리고 올라가면 적당히 팔아먹고 20일 깨지면 절반 이상 다 던져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밑에 오면 25만원 다시 사서 30만원까지 먹고 이평선 20일에 받쳤기 때문에 다 던지지 말고 한 절반 던졌고 다시 올라탄 거 보면 적당히 더 실어도 되고 더 실었는데 밑으로 다시 까지면 절반 다시 팔고 안 까지니까 쭉 더 들어와 39만원까지 홀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소설 쓰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거는 그게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다 1번 눌러보세요. 뭐라 했는지. 그래, 하지 말자고. 지금 모여가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쎄긴 쎄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역추세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물 다음에라도 누가 하실 분 계시잖아요. 이게 엉벙 떨어진다고 까꿀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매수만 봐야 된다니까 여기 위에서는. 나중에 보면 매도만 할 겁니다. 나중에 언제 이 밑으로 꼬꾸라질 때 뭐 따일 때? 모가지 따일 때 넥라인 딱 까이고 나면 여기 딱 깨지고 나면 더 짧게는 여기서 딱 추세 깨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매도만 들어갈 거예요. 아마 거의 지금 매수만 해야 돼요. 여기서 음봉 보인다고 매도 들어가고 끊어먹지 잘못하면 이만 죽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죽는 거예요. 이어서 매도 때린 애들 여기까지 죽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쫓아가기 부담되고 여기 딱 눌릴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니까. 여기까지 42 정도까지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깨질 때까지 기다리라니까요. 이 추세 깨질 때까지 손절 나올 때까지 계속 아까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손절 나오면 그냥 가볍게 인정. 아이고 그래 이제 끝났는가 보다. 추세 끝날라는 모양이네. 왜? 추세 지지될 때 들어갔으니까 안 깨지면 계속 그 추세대로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깨졌다는 거는 제대로 된 타이밍이 들어가 깨졌다는 거는 추세가 이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반대 추세 이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깨지려고 용 쓰면 안 돼요. 승현아 들리나? 안 깨지려고 용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인정이라고 딱 쿨하게 나와야 돼. 다음 노리면 돼. 아이고 목이야. 하 잠깐만요. 커피 한 잔만 더 타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차익 실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37만원이나 이때 예를 들어 차익 실현했잖아요. 쩌매 비리비리 한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눌릴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동기간 법칙 상승을 제법 했으면 눌림목 여기 한번 해볼까요? 대략 이거 맞을지 안 맞을지 이거 내가 해봐야 되는데 대략 맞아 떨어질 것 같네. 여기 11일 갔어요. 여기 횡보 며칠 했습니까? 한 5일 했어요. 5일 며칠입니까? 6일입니까? 그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5, 6 정도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윗방향 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간 조정 아닙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적당하게 받아야지 여기서 쫓아가죠. 잘못하면 물려요. 잘못하면 물린다니까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뭐 안 가는 거 내 거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로. 지금 현재 왜 이래 될 줄도 알면서도 내비두는 거거든. 제가 확률을 높여야 돼요. 이 정도 내려와야 제가 확률이 높아지지. 어중간하면 여기서 물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다시 추가했는데 밑으로 확 깨져.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버는 거 다 토해내요. 그래서 지금 별로 부담 안 돼요 솔직히. 그냥 적당하게 먹었으니까 여러분하고 이 해설만 같이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가지기 시작한다? 선순환 되는 거예요. 어저께처럼 야 빨리 사람도 많이 보시는데 빨리 까진 것만 해야지. 그거 내 제대로 까진 것도 아닌데 아, 다른 사람들 뭐 그리 안 믿으면 어떡해. 아 빨리 회복하는 걸로 보여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 뭐 똥손인지 아닌지 보면 알겠죠 뭐. 그래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진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더 진지하게 제가 한 3개월 할 생각이거든요. 이거 한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실전으로 돌릴 생각인데 뭐 실전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해놓고 할 겁니다. 만약 실전해도 뭐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이 또 보시면 되겠죠. 아 딱 각인 세게 가네. 아. 아쉬워 안 한다 해놓고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람인데 아쉽지 그럼요. 그죠? 아. 근데 안 쫓아가겠습니다. 그냥 손 놨어요. 제 마우스에서 손 놨어요. 지금 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열중쇠해야 되겠다. 손에 수갑을 차든지 보고 있으면 쫓아가거든요 진짜. 그리고 일부러 자리 비우게 돼요. 제가 자리 비운다고 하잖아요. 마음 흔들릴까봐 비우는 거예요. 뭐 담배 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막 쫓아가고 싶거든. 무슨 마음인지 압니까? 해도 이런데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여기서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막 빨간 것만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팍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물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날 조지는 경우 많아요. 정말입니다. 오 쥬 굿 이브닝 굿나잇. 야 쥬야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제 대게 먹으러 갔거든. 야, 내 진짜 맘 먹고 갔다. 먹고 싶은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요새 방송하고 한다고 못 갔는데 가니까 거먹이 시작됐습니다 이러더라. 야, 8월 말까지 못 먹는데 어떡하냐. 나 옛날에 게 일주일에 두 번씩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야, 아, 자, 보고 있으면 마음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한 2, 3분 자리 비우겠습니다.
저 전문가 아니거든요, EHC님.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저는 트레이너로 제가 불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 있죠?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아주 제 가까운 사람 중에. 니부터 잘하고, 남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내가 실패했던 거 알려줄 정도는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내가 객관적인 주식을 제가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셀트리온 들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제가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관적이기 때문에 끊어가면서 가야 됩니다. 이런 말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제가 쓴소리도 막 해요. 혜림님 여기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막 야단도 치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런데 그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란 거 아니까 그분 계속 들어오거든요. 김 여사님 계십니까? 김 여사님, 계세요? 혼났어요. 저한테 혼좀 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망하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한다는 거 아니까 김 여사님 계신가 모르겠다. 지금 주무실에 가셨나? 그래서 그런 거좀 알려드리고, 바뀌어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트레이너라고 불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좋은 세상 만드는데, 조그만, 일조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그런 이야기하면 제가 또 눈물 흘릴지도 모르니까, 오늘 그런 거다 패스할 건데, 어쨌든, 힘들고, 자, 쓰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힘좀 주고 싶습니다. 제가 능력을 못 되면 같이 눈물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니 눈닦입니다.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 제 방송의 모토입니다. 이제 그거를 무슨 단어처럼 쓸 겁니다. 내니 눈닦. 자, 이야기하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세수하고 왔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자, 좀 눌려주면 접근하겠습니다. 50은 좀 부담스러워요. 지지권이긴 한데 한번 딱 때리면 4이 정도면 적극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이나 47. 아, 제가 서울로 가야 되겠어요. 야, 지우야, 대도님하고 다음에 2,000명 되면 서울 자리 잡아라잉. 1,000명은 양산에 산다. 근데 2,000명 되면 내가 서울 간다. 세미나룸 딱 잡아가지고 하자, 우리. 니가 나가, 니는 기본 분석, 업종 분석 좀 해줘야 돼. 1시간 다안 되겠고, 30분은 니가 해야 돼. 저 대도님하고 하든지. 일단은 기본 니가 오래됐으니까 니가 하는 걸로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잉. 경제 전망 이런 거 퀄리티 있게 하반기 경제 전망 이런 거야참 죽이지 않냐.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만났다. 니하고 내가 얼굴도 모른다 그자. 여기 얼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끈끈하게 맺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잠깐만요. 아, 이거 고민 조금 되긴 되는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에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좀 쫓아갔어요. 부담돼요. 그래서 여기 살수 있거든요. 전고점, 돌파 지점. 근데 매도 주문이 좀 체결되었습니다. 고민돼요. 일단 끊었어요. 하나 좀안 깨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깨지는 거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가 깨지는 건 상관없어요. 이상한 데안 들어가면 됩니다. 이상한 데. 이 비리하네요. 그냥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고점대 맞긴 맞아요. 아, 이거 많이 빠지네. 끊어야 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잘못 눌렀네 이거는. 아 취소 누르려 했는데 위에 것 때문에. 이게 실수도 합니다 뭐지. 아이 실수했네 이거는. 매도를 들고 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이 됐습니다. 아이 빨리 잊어버려야지. 아, 자 진정해야 됩니다. 진정. 지금 흥분, 약간 흥분했어요. 아, 요거 좀 애매하네. 지지권이긴 한데 음봉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여기가 지지권이라고 무조건 대놓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니까요. 이 크게 밀리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사겠다고 마음먹은 거를 지금 접잖아요. 지금 접어야 돼. 지금 너무 음봉이 커요. 근데 쭉 당기면 모르겠습니다. 다시 올라타면 한번 생각해 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좀 추세가 어그러질 것 같아. 약간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서 안으로 들어왔죠. 윗골이 달았죠. 여기 좀 부담스럽다는 자리에요 사실은. 여기 위에. 에이 아까 그 빨리 팔고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의 조금 아쉬운 점이네 그게. 자 EHC님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자두님도 세수하고 왔어요. 야 참 뭘 와 좋아요 했는가 모르겠어요. 채팅을 띄엄띄엄 봐가지고. 아 2000명 되면 서울 가면 그래요. 저 혼자 가는 게 낫죠. 여러분들 막 오시라는 것보다. 참 뿌듯합니다. 딴 게 뿌듯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이미지네이션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제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명상도 일종의 상상입니다. 머릿속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숲속에 산소리가 아 새소리 짹짹 울리고 그 다음에 시냇물 졸졸졸졸졸 바람 시원한 거 불고 난 편안하다 행복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 다 상상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되게 힘들었을 때 명상으로 되게 많이 이겨냈어요. 아마 박찬호 선수도 명상이 아니었으면 자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애매한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이거 깨지면 상당히 곤란한데 이제 마이너스권 돌아가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옛날부터 상상을 해왔어요. 베란다에서 벽 보고 솔직히 담배 한 대 피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K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게 될 줄 몰랐네요 이러면서 연습했어요. 진짜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 자신이 믿고 있었고 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됩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피눈물 흘리는 거 다 이겨내고.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흙먼지 툴툴 틀어내면 다 매도 주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체결되었습니다. 믿습니다 그거를 저는. 저는 평일 오면 받아준다 지우. 평일 온나 재워줄게. 우리 집에 부담스러우면 모텔 잡아줄게. 돈은 네가 내든지. 잡아준다고 했다. 모텔 좋은데 있다 많다 이게. 야 네가 내보다 더 많이 벌거든 지금. 어? 농담이다 농담. 맛있는 거 사줄게 온나 언제든지. 이번에 오면 전화번호 교환합시다. 우리 채팅방 멤버들은. 패밀리니까. 아씨 아까 많이 토해냈네. 아. 아 이게 상당히 부담돼요 지금. 요게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 요 큰 전제를 보면 이게 지금 지지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걸 많이 보거든요. 깨지면 할 수 없어요. 이 15개는 너무 짧은데 20개를 일단 20개 넣을게요.
왜냐하면 여기를 손절로 보고 싶거든요. 27, 20이네. 그죠? 22개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손절 하겠습니다. 아, 그럼 마이너스 돌았었는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얄짤 없이 오늘 짧게 짧게 갈게요.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저기 5일선도 있거든요. 지금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올라가면 밀리면 그때 다시 들어갈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아까 많이 까졌어요. 지금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부산으로 출장 온다고? 좋지. 다음주. 그럼 이번주 보고 다음주 또 보는 거냐? 야, 노트북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그러면 밤새도록 이야기 한번 해볼까? 응? 참 인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참 뭐 저 뭐라고요. 뭐 선생님 하고 이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참 그래 고맙습니다. 다들. 우리 채팅방에 지금 다양한 직업군이 있거든요. 회계 전문가, 미용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에 분양 이런 거, 그 다음에 운수계통, 그 다음에 의료계통, 그리고 등등도 있습니다. 지금 보험증권계통도 이제 대도님이 그게 근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이제 선생님 모실 거고. 아, 선생님 계시지? 티처 규이야? 조용해가지고 지금 잊어버리잖아 지금. 그리고 백억 부자님도 조만간 초대하면, 자 이제 교육 분야 있고, 혜림님은 이제 문화 분야 뮤지컬 내지는 보컬 트레이너라 하셨으니, 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저만 잘 되자가 아니라 다 서로서로 회원이니까 서로서로. 아, 게임 전문가도 있네. 게임 개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서로 도움 돼요. 다른 도움이 아니라. 이거 밑으로 깨네. 모르는 거에서 물어봐요. 탈모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한동님이 우리 내 전문인데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스타크래프트 한번 하자고 제가 진수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합니다. 다이다이 한번 깨자고. 바쁜가? 아직 못 깼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아닌지 진짜 오래됐네. 이게 이제 급락후 천냥봉 비슷한 건데,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빠졌잖아요. 딱 반등한 거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돼요. 너무 세게 빠져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하방 들어가기도 부담되거든요. 하방은 이렇게 깨고 반등 넣을 때 못 올라가고 밀리면 그때 하방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스위칭 준비해야 돼요. 스위칭. 그게 상방만 보고 있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추세 깨지면 안 된다고. 이제 깨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짧은 건 깨졌어요. 양봉. 이거 진짜 고민돼요. 진짜 고민됩니다. 이거. 진짜 고민되는데. 고민돼요 진짜. 잘 안 하잖아 이게. 위에 너무 세게 깨져서 그래요. 고민된다고요. 근데 말아 올리면 훅 올라가거든요 또. 고민돼요 지금. 지금도 고민돼요. 잘 못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목이 이러다가 밑으로 밀어버리면 끝장나거든요. 푹 빠져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겁나가지고 지금. 딴 때는 다다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전 상황을 잘 보시라니까. 앞전 상황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 아까 제가 여기에 사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사지 왜 안 사는데. 앞에가 왁 무너졌기 때문에 살짝 던져가다 밑으로 깨보면 더 밀린다니까요. 이걸 보셔라. 주식할 때 다 도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참 미치겠네 이거 진짜. 자 그러면 세부 전략, 올라갔다가 적당히 밀리고 여기서 양보수면 이제 확인했으니까, 바닥 이중바닥 1분봉에서 확인했으니까 매수 다시 접근할게요. 지금 따라가도 되긴 되는데 좀 부담돼요 이게. 아까 먹은 거 많이 토해냈네. 몇 시입니까 근데? 11시네.
제가 세수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최고의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개월 하려 했는데 좀 더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연습이 제대로 되네요 지금. 여러분들 눈 벌겋게 보고 있는데 어저께 대돈이 뭐랬는 줄 알아요? 제가 소리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목이야. 제가 담배 피고 와가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맥주 마시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캔다는 소리가 나서요. 입에 뿌리는 거 마우스 뿌리 뿌리니까 이거 소리가 좀 칙칙하니까 캔다는 소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야 재밌다니까. 그래서 지우가 소리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되겠습니까? 연습 제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연습이 안 해요. 오히려 뭐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해놔놓고 박살 나보세요. 부끄러워가지고 말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자 뭐라고 얘기했죠? 이중 바닥 되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저항 적당히 받고 여기보다 높은 이중 바닥 딱 들어오면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안심하지 못하거든. 왜? 아까 여기 너무 세게 깨졌거든. 이거 보세요. 바바바박 깨졌기 때문에 가봤자 자꾸 밀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담돼가지고 가봤자거든요. 이래 북 치고 갈까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기가 튕기고 잘 안 밀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도 가지 여기 뚫고 가기 당장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북 치고 가면 뭐 그렇게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당장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노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도. 딱 기다렸다가 아까 재성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 제가 놀래고 있는 게 대도님도 그렇고 어떻게 그 의사 결정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준이 벌써 그냥 초보 수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매매를 제법 해봤다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피보나치 뭐 어디가 지지되고 어디가 깨져가지고 분봉에서 다시 올라타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안다는 거는 그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매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 그러면 정립이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를 통해서 조금 나아지면 그게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거품 울죠. 여러분들 잘하면 제가 그래서 수익 나면 밑에 좀 올려달라는 이유가 저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 벌어고 좋은 거 저는 이제 봤습니까? 이러면서 수익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디서 뭐 쩌쩌거리냐고 제가 그런 소리 하는 게 대도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말하는 것마다 다 빠지네 개사고 뭐 그럼 맨날 기다리러 가면 언제 사는데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대놓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언제 사기는 지금 산다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아침에 그것도 아침에 7시나 6시 돼가지고 그런 댓글도 한 사람들 있습니다. 참 할 짓 더럽게 없는 거죠.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심보를 꼬로마해서 그랬으면 안 된다니까요. 일단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중바닥 그냥 시그널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47까지 46까지 대놓겠습니다. 그냥. 45.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왜? 갖다 팅 하고 튕기 내려면 못 팔아요. 그냥 대놓습니다. 더 올라가면 어떡하는데 이 생각 하잖아요. 올라가면 눌림목 좀 다시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힘이 지금 삐리삐리한데 좀 더 내릴게요. 체결돼야 돼, 일단.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힘 없잖아, 힘. 팍 치고 가야 되는데 힘 없으면 밑으로 내려요. 손해는 안 봐야 돼요. 체결 오케이 됐어요. 무조건 챙겨야 돼. 무조건 다시 약간 밀리고 다시 저점 올리면 또 살게요. 치고 바꾸고 이겁니다. 여기서 치고 여기서 바꾸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바꾸고 치고 바꾸고 이게 일봉이라 생각해보세요. 일봉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하잖아요. 약간 다르긴 해도 여섯 던지고 여섯 한 세 번 두세 번 했어요. 지우가 그래 했잖아. 요거 조금 하 일단 삽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쌤 인중바닥 나오려면 일단 채팅 안 봤는데 나오고 있죠, 그죠? 그 실행에 옮기잖아요. 이 삼중바닥, 이제 삼중바닥. 1, 2, 3. 이거,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이것도 삼중바닥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왔던 사람도 좀 있잖아,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추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자꾸 눈에 더 보이는 게 많아져요. 자꾸 감각을 익히다 보면. 아유, 근데 이게 좀, 조금 삐리삐리하네. 아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손절하면 돼요. 아까 손절한 거 보셨죠? 여기서. 손절하면 돼요. 믿음만 안 부리면 별 문제 없어요. 왜냐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맞추는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그럼 손절만 제때제때 해내면 된다니까요. 아, 역시, 손절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아까 우려했던 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는 척 하다 밀어버리면 밑에 훅 빠지거든요. 그럼 지금 20틱이면 버린 거 다 토해내요, 지금.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일단 위에 거 뺍니다, 이거. 이거 잘 눌러야지. 아까도 청산 눌러져가지고. 아. 여차하면 던지겠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물 안 타겠어요. 물 잘못하면 안 돼요, 이거는. 추세 깨지려고 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셀트리온 갖고 있는데 분봉이 여기서 깔랑깔랑깔랑 하면 아까 대돈이면 아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지만 이런 데서 던졌어요. 맞죠? 깨지는 거 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1만 원에 들어가 10만 1000원에 들어가 10만 1700원인가 던지고 나왔대요. 깨지는 거 보고 미련 안 부르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면 돼요. 그렇게. 아, 이건 깨지겠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건설 이런 거 있죠. 현대건설이나 아까 현대 로템 그런 것들이 위에 이렇게 있지만 이게 다이렉트로 밀기 때문에 추세를 가다 보면 이렇게 한 번은 바운드 준다니까. 이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 먹으러 여기서 적당히 사가 이거 여기서 딱 끊고 나온다니까. 적당히 그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이거 적당히 끊고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현재 치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치고 가면 상황이 또 달라져요. 추세 복귀 이해되면 3번 눌러보세요. 이거 치고 가면 추세 복귀 20일 올라타면서 살 수도 있어. 살 수도 지금. 근데 저는 안 사겠어요. 부담 좀 돼요 지금 현재. 네, 적당히 꺾고 나오겠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사도 된다 그랬어요. 사도. 왜? 난 니는 왜 끊는데? 저는 좀 불안스러우니까 올라갔다 다시 눌리면 다시 살게요. 이게 불안하거든 지금. 약간 고점들여서 안 깨지는데 주력해야 돼. 아까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짧게 3만원 5만원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두님이 뭐라고 댓글 남겼는가 하면, 아 저는 요새 너무 기뻐요. 남들이 보기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0.8% 먹었고요, 1.8% 먹었고요, 아미코제는 뭐 한 5% 먹었습니다. 너무 돈은 얼마 안 돼도 기분 좋습니다 이랬거든요. 0.8% 먹었다면 옆에서 웃을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뭐 먹은 거라고.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 뭐 모르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을 자꾸 가져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자두님 자만감은 가지지 말고 자신감만 챙기세요. 요새 생활이 좀 기뻐졌을 거예요.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왜?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거든. 사람은 그런 기대감, 희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인생에 기대감이 없고 희망이 없고 좌절하니까 만사가 싫은 거예요. 꼼짝도 하기 싫고 무기력에 누워만 있고 싶고.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길게 이야기하면 눈물 나오니까. 저 며칠째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굶어 죽으면 최고 편하겠다 싶어서. 안 죽어지대 그거는 진짜로. 최고 힘든 게 굶어 죽는 겁니다. 아! 절반 농담인데 그런 느낌 가져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 그런 분들한테 힘 주고 싶은 게 제 그냥 희망이에요. 돈은 이렇게 벌겠다니까요. 지금은 연습이지만 하루에 50만원 벌면 한 달에 1000만원이에요. 뭐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더 벌면 더 좋겠지만. 지금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해 놓은 거좀 볼게요. 지금 올라가 봤자예요. 지금은 올라가 봤자 잘못하면 밑으로 꽉 깨지기 때문에 지금 몸살이 돼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야, 지금 예? 11시 17분이에요. 9시 되기 전 8시 반에 시작했어요. 저도 참 대단하지만 여기 계신 분도 진짜 대단해요. 제가 미쳤거든요.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치다는 크레이지, 뒤에 미치다는 리치. 미쳐야 미친다. 몰입 상태입니다. 몰입 상태. 요새 의식적으로 뉴스는 챙길라 하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내 해야 될일 말고 오로지 주식, 오로지 방송.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더 해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좀더 도움 되자. 왜? 저도 윈윈이거든요. 제가 뭐 구독자 1000명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까? 아니, 잘난 척이 아니라, 1000명, 50명에서 시작했다니까요, 40명. 여기 정인 있잖아, 도건님이. 말안 해줬으면 저 모르죠. 저 40몇 명, 50명 때 들어왔습니다. 55명 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 1순위입니다. 아, 이보세요. 이렇게 될까? 급락 안 들어간다니까. 그쵸? 왜? 여기 앞상을 잘 보시라니까, 앞상은. 이거 진짜 좋은 거 배우잖아, 오늘. 여기 내가 사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분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스무스하게 적어도 이 정도로 와야 되는데, 이게 팍 깨면서 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후로는 나중에 이야기고, 밀리잖아요. 이거 깨면 골치 아파요, 이제. 막, 이러다가, 내 깨지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아직까지는 정배열 추세 지금 되고 있는데, 이거 깨지면 이제 골치 아파요. 아우. 자, 그래서 참 좋은 인연으로 생각하고 한분한분한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잘될 겁니다. 제가 운이 풀리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진짜 꼬여있던 인생이 이제 서서서 풀리고 있다는 게한 작년 정도부터 풀리고 있다는 게좀 느껴져요. 그렇다고 뭐 걱정 한 가리 하나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거 제외하고 제 인생에 꼬여있던 게 이제 풀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못 가면 제발 알려달라고 평일에. 아, 이번에 안 오면 안 해준다잉. 아니다. 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왔으면 좋겠다, 진짜로. 왜냐하면 니가 대표 선수잖아. 내가 자랑을 좀 해야 될거 아니야, 니를. 응?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지우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내 조금의 욕심이다. 가능하면 일 마무리 해가 와라잉. 니 얼굴도 봐야 되잖아. 8월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 요새 이제 방송거리가 많이 떨어졌어. 맨날 같은 이야기 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그렇다 한 5분 10분 안에 끝내려니까 그것도 이제 워낙 방송을 길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막 찾아와가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데 너무 빨리 끝난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흐름 아시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뭐 10분 안에 끝내도 이해하십시오.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진짜로. 근데 장중에는 좀 달라요. 여러 가지 말해줄 게좀 있으니까. 제가 보는 거,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사무실 하나 잡아주겠다. 아, 그래. 사무실. 아, 목이야. 아, 모니터 이거 다이를 빼든지 해야지. 고개가 우상향으로 우상향으로 한 20도 이상 끊기가 있으면 20도 더 되겠는데. 아, 목이 아파요, 오래 쳐다보니까. 아니, 채팅방에도 이상한 소리 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면 제가 까칠하게 해가지고 오지마라 해가지고 뭐 몰라 몰래 듣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 저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데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들었겠지만 대단한 이야기 바보야 삼성. 아 이거 타이밍이긴 한데 좀 별로잖아 그죠?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잠보다 물려요 이거 이제. 20일도 깼어요 지금 5분봉에. 이거 단기적으로 이거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는데 여기 지지권이긴 하잖아요. 1분봉이 먼저 꼬꾸라져요. 그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런데 30분봉 보면 아직까지 지지할 만하죠. 이게 저는 최고 헷갈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다? 1번 눌러보세요. 무슨 말이다? 5분봉에서 지지될 것 같고 30분봉에서는 야 밑에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는데 근데 1분봉 꺾였어. 이거 5분봉 먼저 딱 보고요 그 다음에 1분봉이 꺾였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단기 분봉 깨졌으면 이게 다시 돌아서기 전까지 그 추세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보세요. 3번 뭐라고요? 긴 추세보다 짧은 추세 깨지면 이게 먼저 상향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상방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힘들어져요. 이게 돌아설 때는 이게 먼저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그럼 상방. 그렇다고 하방 보기도 애매해요. 그죠? 5분봉에서 지지되고 있고 이거는 깨졌지만 깨지려고 하고 있지만 30분봉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잘 보셔야 돼. 나중에 분봉 매매할 때. 그보다 더 앞서서 뭐 이야기해야 되냐. 1봉 1봉. 이 셀트리온 삼행제가 보면 1봉으로 보면 셀트리온 삼행제가 1봉으로 보면 살만해. 맞죠? 60일을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음봉이 자꾸 뜨니까 별론데 여기 밑에 단단하게 있어요. 볼린저밴드 하단도 있기 때문에 살짝 깨도 어떻게 보면 진짜 과감하게 하자 살짝 깨죠. 잽싸게 받으세요. 땡기면 예? 뭐 본인 책임 하에서 전 책임 못 집니다. 왜? 여기가 장난 아니거든. 여기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긴 왜 일하고 있을까? 좀 털어내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와씨 좀 할 줄 아는 애 같으면 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서 어설프게 추세 배웠잖아요. 그죠? 야 추세도 깨졌네. 밑으로 자꾸 밀리려 하잖아. 외국계 계속 요새 매수 들어오더만 요새 왜 자꾸 기관에 같이 패네? 한 받아보세요. 길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대신에 더 깨지면 적당히 그 끊고 나와야 돼요. 기본 조건 아래꼬리라도 달 때 아리꼬리라도 달 때 받아주세요. 26만 6천원까지 27만에서 26만 6천원까지 조건 있습니다. 음봉으로 계속 밀리면 아닙니다. 땡기는 거 딱 보이면 하는 겁니다. 그럼 딱 아래꼬리 땡기다 그 다음날 양봉 딱 세울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기도 안 깨야 되고 이 게임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더슈팅 잡아내는 거예요. 언더슈팅. 왜냐하면 위에 이평선들이 아직 있거든요. 이거보다 위에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이 있다면 이게 꼬꾸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깨도 잠깐 올라가 20일 꼬꾸라지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요. 그 무슨 말인지 공부 좀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위에 많이 있고 밑에 이평선 하나 탁 깼다고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여기도 있거든. 240일도. 이것도 저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급락한다든지 해가지고 왔다 해도 반등하면 와요. 이렇게 해가 여기서 이제 위에 거 다 꼬꾸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20, 한 6만원, 7만원 여기에 짧게는 20, 뭐 5만원 이게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이어서 탱! 헤딩하면서 튕기가 밑으로 깨지면 깨지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불도 안 난다면서 회사가 막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서 엄청난 문제가 있으면 기간 외국인이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살까요? 기간이 예? 3개월 누적이거든요. 회사가 문제 있다면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자 보이십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3개월 동안 기간 외국인 누적 어떻게 돼 있어요? 매도예요. 3개월 동안에 보이십니까? 저 3개월이면 하나 둘 셋 여기 인근 아닙니까? 고점부터 패대기 칫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부터 샀다? 기관이 여서부터 슬 사과하고 여부터 배대기 치기 시작합니다. 슬슬슬슬 슈팅하면 딱 주고 그럼 배대기 치봅니다. 그냥 분식 회계 진짜 빠른 사람들 몰랐을까요? 알아요. 어느 정도 소문도 나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간 사람들 알아요. 그럼 여기 매수세 들어온 거 이거 진카? 저는 진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매도 한 거 여기서 걷어들이는 거다. 그 정도지 진짜로 매수하려고 달라든 거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할 때는 이게 푹 치고 난 다음에 45만원대 오면 인정할게요. 이거 진카였네. 인정합니다. 그 전에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제. 자.
자, 셀틱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60일 안 깨면, 일단은 지지되는 모습 보이면 짧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분봉에 보면 그게 아직까지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긴 봉을 먼저 보고,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여기서 눌림목 쭉, 예를 들면, 여기까지 빠졌다 칩시다. 여기 지금 9만 7, 8천 원 아닙니까? 여기인 건 살 수 있다니까요. 그 대신 땡기는 거 보고, 적어도 이런 식으로 약간 땡기는 거 보고, 사고, 여기 오면 한 번 더 사고, 한 번 남겨두고, 한 세 번 나눈다 생각하면, 올라가면 불타기 한번 해주고, 적당히 깨지면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던지기 싫으면 여기서 적어도 던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던지고, 여기. 예?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잖아. 그럼 던져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셔야, 야, 된다. 약간 분봉 매매 하면서 오류가 있을 만한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오류거든요. 저는 경험 안 한 거, 이거는 봤으면 밑으로 따라갔는데, 아, 참 아깝네. 이래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위로. 보이십니까? 저는 눈치를 챘거든요, 여기서. 이런 걸 자꾸 보면 이런 눈치가 생긴다니까요. 비교적 높은 확률로. 아, 근데 좀 아깝다, 야, 이거. 여기 탁 깨진 거 보면 잽싸게 들어갔으면 한 열매팅은 진짜 먹었는데. 그러나, 기회는 옵니다. 예, 반등 딱 나오면 때릴 거예요, 이제. 더 밑에 죽으라도. 이거 30분 봉 훼손되고 있어요. 장대 봉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1봉도 이제 윗골이 달고 있어요. 와, 진짜 세네. 자, 1봉봉에서 시그널 나왔댔어요. 꺾이는 거. 이제 반등하면 다 저항이에요. 줄 거 난 거 전부 저항입니다. 그럼 나는 좀 마음 편하게 지금 안 해도 그만이니까 한 27이나 30 정도 오면 매도 때릴게요. 지금 쫓아가면 물려요. 반등시 매도. 이게 상승 초입에 까꿀로 리버스 차트 본다면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 때 사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트 까꿀로 놓은 거 아시죠? 자, 자두님 그런 거 잘 모르면 리버스 차트 거꾸로 놓기 설정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렇게 까꿀로 되어 있는 거 딱 한번 까꿀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 그 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거 반등하면 그거는 눌림목 주는 거거든. 그때 딱 들어가는 게 그 뜻이구나. 그거예요. 아, 근데 이거 너무 큰 거 놓쳤다. 아, 설명하다가 보고 있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아유, 됐어요.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자, 뭐라고요? 추세를 너무 세게 깼어.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이제. 올라오면 이제 진짜 스위칭입니다. 스위칭. 이제 매수 안 합니다, 이제. 기다릴게요, 일단. 채팅이나 읽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여기서 그만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욕심 안 부리기로 했어요. 우리 지우 매니저가, 쌤, 하루에 50만원씩만 벌어도 3개월 후에 만회된 거 보여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치 왔으니까 제가 유리한 구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내가 최대한 자신이 확률이 높은 구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따라가면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싹 들어올리면 20틱, 30틱 올라가요, 잘못하면. 그러면 먹은 거 다 토해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꼬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아, 채팅 보면서도 옆에 차트 있네. 아, 바보야, 바보다. 채팅 보고 지금 차트 보려고 옆에 컴퓨터 보고 있어. 아유. 동문 여러분, 지우 진짜 재밌어. 닥터 K 주식 트레이닝 센터 동문이네. 1기다, 1기 그래, 지우야. 야,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아냐? 1기, 2기, 1년씩 지나가면서 졸업반 뭐 나오고 그래 될지 어떻게 알아? 진짜 사람 이름 몰라. 꿈을 크게 가지자, 지우야. 야, 우리 채팅방 회원분들, 그리고 지금 센터 회원 여러분들, 꿈을 크게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손정이 있죠, 소프트뱅크. 그 사람 책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과 박스 하나 나눴고, 뭐 직원 한둘이 나눴고, 여러분 뭐 1조 N인가? 1조 N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다 웃었대요, 옆에 사람들이. 됐잖아요. 예? 된다니까요.
뭐 되는 사람 따로 정해지가 있습니까? 똑똑하면 좀 더 빨리 될 거고 좀 그렇지 못하면 좀 더 오래 걸리고 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동물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눌러보십시오. 아, 또 재밌다, 야, 진짜. 지우. 아, 좋습니다. 야. 그래, 지우야, 얼마 좋냐. 이중바닥 놓칠까봐 옆에서 이야기도 해주잖아. 이중바닥 놓는다고. 아이고, 참.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쉬워 보이죠? 안 쉬워요 진짜로. 지금처럼 해내는 것도 돈을 엄청난 금액을 꼬라박아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손 나갈 것 같죠? 손 안 나가요. 진짜입니다. 특히 손절할 때 손 안 나갑니다. 진짜로 눈에서 마이너스 600, 700, 1000 보이는데 손이 나갈 것 같아요? 손 안 나가요 정말. 아, 세네 이거. 아, 이거 물려도 따라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아, 이거 취소 일단.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물릴 수 있는데 그래. 일단 따라갑니다. 아, 이 말하다가 놓쳤는데 이거 위에서 사실 때려야 되는데. 근데 너무 세게 밀리기 때문에 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먹는 것까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입질 매수도 간 겁니다. 여기 1, 2 들어오면 나 더 때릴 거예요.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10 여기 추세도 깨집고. 아. 아, 이게 좀 실수다.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지 실수. 그러나 여기 오면 때릴 거예요. 다시 올라오면. 아. 채팅 본다고 신경이 너무 분산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채팅 올리지 마라 말 아닙니다. 채팅 올려주셔야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제 탓입니다. 제 탓. 여러분 탓 아니에요. 자, 여러분 빵빵이 라운드 넘버거든요. 빵빵 가면 좀 밀릴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일단은 그거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장난 아니네요. 야, 이거 풀어놓은 거 다 까진다, 야, 이거. 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상단 가면 한 번 더 때리겠습니다. 이거는 역추세 초반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밀릴 가능성 좀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한번 빠져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삐리하죠. 한 번 더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좀 손절을 하나 아니더라도 이건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보자. 15틱 올라가면 3개니까 45만원이네 큰 무리는 없네. 일단 취소. 취소 주문 접수 완료. 취소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게 취소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정정 주문.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손절하더라도 끊을게요. 매수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어 취소 주문 접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했던 게 지금 효과가 있어요. 취소. 그다음 진입. 이게 빨리빨리 되잖아요. 빨리빨리 탁탁탁 연습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아이고 참. 까불면 안 돼요. 그냥.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좀 더 들어가야 돼. 완료되었습니다. 아, 까불면 안 돼요. 지금 아, 재밌게 하려다가 지금 안 돼요. 매수 주문이 다 끊었습니다. 아.
자, 채팅만 읽고 웬만하면 이제 진입 안 할게요. 한 40만 벌었으면 됐습니다. 자, 냉정해 주셨네요. 채팅 띄엄띄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안 울어서 그런가? 아까? 그런 말인 것 같다 그래. 울컥울컥 해가 자꾸 울어요. 자꾸 아, 완식님 반갑습니다. 55명이 1000명이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도그님 계십니까? 55명이 몇 명 된 줄 알아요? 내가 볼게요. 내가 너무 뿌듯해요. 진짜 딴 기보다 1061명이 됐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댓글이 달려요. 지지어 장이 어떻고 저떻고. 와, 참 진짜 좋은 쪽으로 욕이 나와요. 진짜입니다. 와, 2000명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00명 됩니다. 전 된다고 봅니다. 이게 눈덩이처럼 처음에는 막 굴릴 때 힘들어가지고 찔끔찔끔찔끔 힘들게 굴리는데 그게 눈덩이가 어느 정도 굴러가잖아요. 손가락 끝만 갖다 대도 둘둘둘둘 굴러가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 공부해 줄 거니까. 그죠? 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공짜로 이래 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돈 백만 넘게 줘도 이렇게 안 해준다니까요. 몇 시간째입니까, 지금? 뭐, 그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 돼요, 이거, 정말. 들어가는 포인트마다 지금 반응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럼 그거 좀 체크하면서 도움 받으면 되잖아요. 아, 여기 이렇게가 들어간다던데 나는 이거 잘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되면 메모 딱 해놓으면 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런 거 메모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야, 약간 여기 산다 카드만 예를 들면 내 같으면 요 양봉을 나면 샀을 텐데 야, 은봉으로 크게 밀리면 사지 말라 하더라. 다음에 그렇게 너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강의했던 거 그거 생각나가지고 요수도 이중바닥 내 것도 막 살만하겠더만 앞에 너무 세게 밀렸다 하더라. 그래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안 한다더라. 이게 다 맞잖아요. 맞았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위로 아까. 그죠? 그런 거 다 도움 됩니다. 그런 거 다. 볼린저 밴드 삐져놨어요. 이거 팁. 그죠? 까꿀라미 이거 5잖아. 5. 볼린저 밴드 삐져놨어. 그럼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90%. 더 가봤자, 예, 더 가봤자, 일단. 그런데 그건 알 수는 없잖아. 죄송합니다.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안에 들어갈 확률이 90%라니까요. 그럼 여기서 청산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간다고 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일로 가는 거 10% 남아있잖아요. 쭉 타고 내려가면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하기 싫어가 물 타고 하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냥 청산의 위치지. 볼린저 밴드 삐져놓은 거는 매수 잡고 있으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청산하는 위치지 매도 때리는 건 아닙니다. 돼서 그렇지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지금 타고 내려오잖아요.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 10분의 1. 대부분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와요. 대부분. 여기서 그렇게 다 죽어요. 거의. 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 상방향으로. 안으로 들어온 경우 세게 들어오면 좋은데 비실비실 들어오다 밑으로 또 푹 빠진다니까요. 소탐 대신 짧은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추세대로만 해야 돼요. 콜 들어갑니까? 여기서 콜만 하다가 딱 꺾이는 순간 품만 한다니까요. 자, 채팅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이 안 읽어지네. 진도가 안 나간다. 아, 이제 다 됐네. 예, 스타크래프트 다음에 한번 하시죠. 팀플로. 아, 제가 완전 스타크래프트 전략은 좀 아는데 승률이 10몇 프로 밖에 안 돼요. 판판이 깨져요. 열이 받아 죽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머리 식힐 때. 아, 아이고, 웃고 즐기고 하니까 되게 재밌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지금 몇 시고? 지금 11시 40분. 적당히 하고 끝낼게요. 한 12시쯤 되면 끝낼게요.
여러분 타이밍 났어요. 이거 깨지든 먹든 한 번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매매는 그만할게요. 이거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아 위로 갈 수도 있고 일단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만 더 추가했습니다. 한 20초 만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20초 만에 자, 왜 들어갔느냐? 여기 이평선, 아, 이평선 저항도 있고, 이렇게 추세, 그죠? 여기 올라가는, 여기 추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끄라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평선에서 헤딩하는 거 보이기도 하지만, 이 추세선 나중에 가면 유용해요. 자, 닥터케이프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이평선, 추세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콤비네이션, 이란 거 있어요. 그거 적용한 겁니다. 이평선도 이에 저항받고 있고 눈으로 한 번 더 추세선 확인됐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겁니다. 형님들 삥 뜯는다. 아, 조금씩 이제 욕심 안 부리기로 했어. 조금씩 야금야금 형님들 화 안 날 정도로 성질 날 듯 말 듯 할 정도로 막 삥 뜯어야지. 그래 많이 뜯으려고 하면 안 돼. 야, 여기 들어가고 싶긴 한데 아 조금 그렇다. 요 싹 들어올리다가 다시 내리면 되니까. 아 요거 아 밑으로 툭 쳐지면 요까지 빠지거든. 근데 요 지지권이라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 빵빵 요거 싹 들어올리고 방 띄우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 돌파도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확률이 좀 낮아서 그렇지. 헤딩할 확률이 70% 뚫고 올라갈 확률이 한 30% 빼 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 이봐 이것 때문에 금방 못 들어간다니까 지금. 그렇다고 뭐 상방향 본다 안 봐요. 왜 추세 이렇게 꺾였는데 오히려 여기 다음 지지저항 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붕 떴어. 그러면 위에 꼭대기에서 따라갈라 하지 말고요 이렇게 기다리라니까요. 이렇게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못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꼬르고 딱 있는데 누가 불렀어 직장인데 예를 들면 갔다 오니까 붕 떠가있어. 그러면 아 여기라도 쫓아가야 될까 하지 말고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뭐 안 주면 어쩔 수 없잖아. 손해는 아니잖아요. 못 벌어서 그렇지 손해는 아니라니까. 성현아 맞다 체결창 내가 걸어놔서 그렇지. 적당하게 흔들릴 만한 자리에 탁 대놨으니까 타닥타닥 하면서 체결이 돼서 그렇지. 내 한번 보여줄게. 그럼 대놓으면 다 되는지 대놓으면 다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야 대면 진짜 이상한 건데 이 밑에 한번 대볼게.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안 됐지 끈다. 안 되잖아. 봐 안 되는 거야 진짜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가다 헤딩 했잖아요 그죠. 야 근데 요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요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그러나 여기는 내가 좀 더 이길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지지 받잖아요. 지금 자꾸 지지 받으려요. 그럼 2까지 올라가요. 22까지 그럼 상황 봐가지고 12에서 한 더 때리든지 아니면 22 한 번 때리고 한 번 더 때리든지 뭐 한번 생각해 볼게요. 50만원 불었으네. 고마울까 지우야. 분위기 좋게 잠 못 잘라 또. 아이고 고맙게요 진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거 괜히 분위기 좋게 가야 돼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아 채팅 재밌네요. 그죠? 형님들 삥 떴는데 키움 증권 체결창은 아니다. 성현아 모의 투자 체결이야. 모의 투자. 아 밑으로 깨긴 깨는 건데 아 참 이거 만약에 깨면요 이것도 막 깨고 위협하거든요. 장난 아닌 상황이 생겨요. 이게 큰 추세가 이제 이 추세가 달랑달랑 하면서 이 추세가 팍 깨지면 장난 아니게 바뀌거든요. 큰 랠리 나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근데 분위기 좋게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매매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덜 먹더라도 지지 않는 부분에서 들어간다. 맞아, 그래, 지우야. 그런 거잘 지금 캐치가 되는 거잖아. 니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거야, 아마. 어? 쫓아가고 싶은데, 아, 잘못하면 밑에 이격 있잖아. 이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긴 있지만, 잘못하면 훅 들어올린다고 그러면 물려. 이런 데서 내가 옛날 실수 많이 했다니까. 이런 데서 초기에 딱 끊어놓고, 아씨, 이러면서 못 보고 있다가, 푹 내려가면, 아, 조금만 더 먹고 나오지 싶어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확 들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완전 다 망해. 그러니까. 주식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선물 옵션은 그렇거든. 야, 한 막, 말리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거야. 오늘 좀잘 되는 거야. 어제는 너무 안 됐고, 사실. 요렇게 된게 비교적, 이게 잘 맞는 편인데, 지지 저항이 비교적 잘 맞잖아, 지금 현재. 어제는 어떻게 했냐. 지 맘대로 했거든, 사실. 엄청나게 흔드는 거야, 이거. 왜? 위로 보낼라고. 위로 보낼라고. 야, 이, 가도, 야, 안 돼! 야, 추세 유지구나. 여기에서도 밀리잖아. 이게 포인트 맞거든. 근데 이거 하지 말자고 내가 강의를 올려놓은 게 이거라니까? 올린지 밴드 밑에 받치고 있으면 일안 가, 잘. 무슨 말인지 알지? 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강의를 올려놨다니까? 한번 딱 찾아보면 나와. 지우 강의 봤다 안 봤다? 볼린저 밴드와 추세선 이평선 컨비네이션 봤다 안 봤다? 봤으면 1번.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 올릴 뿐다니까? 여기서 끝장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크거든. 페이크 넣으면 어떻게 된다? 위로 세게 가그 방향으로. 끼웠잖아. 맞았어,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 잡아놨고 잤잖아, 이게. 그냥 끝까지 샀어야 되는데, 바보 같은 놈이. 그럼 80만 원안 꼬는데, 한 몇만 원 벌고 끝나는데, 아, 잠이 안 와. 이거 중간중간 계속 봤거든, 사실은. 누워 있으면서도, 어, 양 오네. 아유, 모르겠다. 너무 피곤하다. 누워 있지. 결국은 일 나가지고 이어서 깔짝깔짝 해도 깨졌다니까. 아유, 참. 뭐라고요? 이렇게 페이크 한번 주고 나면, 반대로 크게 간다니까요. 그래가 극장 크게 갔어. 그지? 그리고 밀려서 그렇지. 이거 이거까지 친다면 추세 매매한 사람이라면 크게 뜬질 데 없었어. 크게 볼까? 자, 봐, 이거 올라섰지. 크게 깨진 거 없다. 크게 진짜 기계 들고 가는 사람 들고 간다니까. 별로 버틸 만해. 5분봉에서 지금 꺾이지도 않잖아. 이제 한번 꺾을까? 아니면 이거 깨지는 거 보고 꺾는다니까. 아, 이러면서 이제 꺾어. 그냥, 아이고, 이제 뭐를 막 먹어 때려 끊다니까. 이게 재수 받으면 이 주주주주주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추세 매매. 길게 들고 가는 사람이라니까, 그거는. 내처럼 이렇게 막 단타로 하는 거 아니고, 길게 들고 가는 사람도 그래 한다니까. 내가 원래 스윙인데, 2, 3일 끌고 가는 건데, 주식은 그렇게 스윙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거 할땐 스윙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조금만 있으면 뭔가 다 터여놓고, 여기서 만약에 홀딩했다 치자. 얘 들어간 사람이, 여기 오면, 손이 안 나간다? 이만큼 먹은 거다 토해냈기 때문에. 우물쭈물쭈물해. 그럼 박살나. 그러면 물타기 하거든? 아씨, 여기 지지권.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여기 지지권. 땡겨 올리네. 오예. 가능성 없지 않아. 무람 탄다. 여기서 박살나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냥. 여기서 한번 딱 타주고, 아랫꼬리 다네. 이러고, 추세선 꺼놨네. 한번 딱더 타주고, 올라가잖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된다.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타. 그러고 나서 밑으로 깨보면 끝장나는 거야. 그래, 니 오늘 좋은 거 배웠네. 그래, 그러다가 아까 봤잖아. 세개 이런 거 들고 있다가 한 개는 안 끊잖아. 크게 갈것 같으니까 두개딱 챙겨놓으면 마음 편하다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세개 들고 가면 더 낫지 않냐? 아니거든.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면 흔들흔들해, 마음이. 근데 한두 개딱 챙겨놓잖아. 조금 작게 먹을지 몰라도 한개 그걸 길게 쭉 끌고 갈수 있는 배짱이 더 생긴다니까. 그러면 선순환으로 간다니까, 그게. 오늘은 그거 비교적, 뭐, 그거는 한 절반 이상은 그렇게도 하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짧게 팍 끊어보고, 어떨 때는 좀 들고 가잖아. 시그널이, 이게 봉이, 그래서 딴거안 본다니까, 나는. 어떤 애들은 뭐 이것도 보고, 오일도 보고, 골드도 보고, 뭐, 나스닥도 보고, 지가 뭐, 슈퍼컴퓨터냐? 그래, 해도 되긴 해야 되지만, 딱 꼬라보고, 이 상황에서 팍 치고 갔다가 훅 밀린 건지, 아니면, 서서히 가다가 위에 밀린 건지, 이게 다른 거거든. 쳐다봐야 된다니까?
네가 어저께 그랬잖아. 15초 만에 조지더라고. 그거 안 보면 그게 15초 만에 조진지 5분 만에 조진지 어떻게 알아? 5분봉인데. 맞잖아.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야. 하... 아, 승현아, 니도 열심히 해봐. 니도 좀 노력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이도 젊었는데, 친구들하고 술 먹고 댕기고, 놀러 댕기고, 여자 만나러 댕겨야 되는데, 뭐, 여자 안 만나는 걸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니도 노력하고 있잖아, 많이. 강의에 밑에 댓글 다 달고, 솔직히 니가 회원이 되고 나면 안 달거든. 사람이 심리가 좀 그런 거 있거든. 뜨끔한 지우 있을 거야, 아마. 어쩌다 안 달, 띠엄띠엄 달던데. 근데 니 꾸준히 공부했다고 밑에 남기잖아. 그러면, 그게 니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내한테 표해주는 거잖아. 믿음이 더 가고 신뢰가 더 가잖아. 그러면 좋은 거야, 그거. 야, 이봐봐. 윗방향 보면 죽는다니까요. 윗방향을 보면. 절대 보면 안 돼요, 윗방향. 일부러 죽인다니까요. 신나게. 우리 오늘 콜 봤죠, 콜. 오늘 할 거 다 했으니까. 오늘 콜 옵션, 개인, 제가 이야기한 게 그게 비교적 잘 맞아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말로 하기 힘들 정도 돈을 잃었어요. 그래 망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 얘들이 초반에 10억 비슷하게 샀어. 이렇게 이거 안 되노 이거. 그런데 지수 올라갔잖아요. 따라가 애들이. 야, 오늘 상방에 맞는갑다. 미국도 올랐고 30억 가까이 25억인가 샀어요. 죽으라고 때려요 얘들이.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아 못 버티고 지수 팍 빠지니까 선물을 이용했는지 나중에 한번 쳐다볼게요. 하여튼 때려. 얘들 보세요. 매도 때리잖아요. 기관이. 외국인도 매도 때리잖아요. 얘들 사고. 그러면 얘들이 개인이 이기면 외국인이 진다니까요. 기관하고. 25억 중에 지금 만기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5억이 지금 이까지 가는 순간 30억, 30억, 40억이 돼 있다니까요. 저 외곽이원 잘하면. 차트 보여드렸죠. 그러면 얘들이 뭐 어? 몇 시간 만에 10m 꼴겠어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밑으로. 죽어, 임마. 이러면서. 그럼 버티다, 버티다. 10% 손실을 버티거든요. 물도 타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손들 때까지 죽이쁜다니까요. 손들 때까지. 제가 다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막 마이너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물려있는데 물타가 1000만 원, 2000만 원 됐다 칩시다. 조금만 반등하면 돼. 조금만 반등하면 돼. 반등하긴 뭘 반등해요. 반등 안 해줘요. 그러면 500만원으로 20% 물리면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버틸만한데 1000만원 20% 되면 지금 얼마입니까? 2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이면 400만원 되고 막 그래 되잖아요. 못 버텨요. 그러면 사람이 지가 한 몇십억 갖고 있으면 버텨요. 내처럼 몰빵하고 이런 애들 못 버텨요. 던져요. 그러면 쓱 들어올래. 이제 손 들었냐? 이러면 들어올린다니까요. 그게 소설일 것 같습니까? 진짜입니다. 그거 이야기한 게 저기 앞이잖아요. 저기 앞에 이런 데서 여기서 제가 보고 괜찮다 사세요 했는데 장 중간에 보니까 개인이 9억인가 사고 있었어요 콜.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야 얘들 20억이고 뭐 30억이 노리면 지수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 채팅 날렸고 걔들 일찍 손 들었어 걔들. 그러니까 푹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날도 비슷했어요. 그 다음날도 비슷했고 비교적 일찍 손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여기 손 드는 자리입니다. 여기 20억 정도인가까지 갔어. 10억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대도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요 같이 이야기했던 것 같으니까 지우도 기억날 것 같고. 여기서 콜로 따라 붙으면 죽여버린다니까요. 일로 손 들 때까지 적당하게 그러는데 갈 길 간다니까요. 위로 보내고 싶어 한다니까요. 오늘도 요만큼 죽여버려요. 아까 침에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요만큼이면 콜 플러스 날 것 같죠? 위에 있으니까 여기 샀으면 플러스 날 것 같죠?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적당히 횡보하면 안 올라가면 콜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풋은 풋대로 마이너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분 좀 계실 거예요. 만기일 다 돼가면 안 가요. 안 가. 웬만큼 안 올라가면. 왜? 시간 가치가 더 많이 빨리 소멸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쉽게 말하면 내재 가치보다 시간 가치가 훨씬 빨리 소멸되기 때문에 푹 안 치고 가면 손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매도 게임이 이기는 거라니까. 옵션은 매도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돈 많은 애들이 이긴다니까요. 왜? 확률이 좀 더 높아. 매도는 콜 매도는
안 올라가면 된다니까요. 콜 매수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안 올라가도 되고 밑으로 빠져도 되고 콜 매도가 이긴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3번 눌러보세요. 3번. 왜 매도자가 이기고 자꾸 개인들이 콜 매수 들어오고 하면 왜 안 주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그러면 미국 시황 한번 잠깐 보죠.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와 이거 지금 맞나? 지금 몇 시고? 맞잖아 이거. 플러스 1.31 맞나 이거? 플러스 0.25 그 다음에 독일도 0.38 참 누가 이런 얘기 해줍니까? 주식 전문가라도 선물 옵션 안 해보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지가 돈 안 깨져봤기 때문에 대충 눈으로만 보지. 저는 여기서 아, 말하기 싫은 금액을 잃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잃었어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딱 맞아요.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억하니까 내 죽일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기억하거든요. 이거 다르다. 이거 왜 이렇지? 다우 0.63 플러스 아닙니까?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맞습니까? 맞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다우 0.63 상승, 나스닥 0.16 상승으로 제 핸드폰에서 그래 보이는데 얻은 게 맞아요. 키움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 참 이거 안 맞아서 진짜 미치겠다. 두 개가 안 맞아서 플러스 0.62 플러스 0.21. 야 근데 이건 왜 이러냐?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런 거 진짜 중요한 지표인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안 해주면 뭐 어떡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이거 해외 선물 보면 확실해요. 해외 선물 비슷하게 가거든. 맞네. 지금 뭐야 다우가 0.61이니까 이거 0.60이니까 비슷하잖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0.17 나스닥. 야 진짜 희한하다 야 진짜.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민은 넣어야 돼. 민은 진짜로. 아마 20분 딜레이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휴, 그래도 그거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키움 증권을 얼마나 많이 이용해 줍니까? 맨날 국내 수수료 뭐 국내 뭐 사용 1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안 했었습니까? 이거 참 조심해야지 또 딴지 걸다가 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진짜. 그래서 아까 콜 옵션, 풋 옵션 그런 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뭐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목표치 딱 나왔어요. 다음에 지를 때 그렇게 질러보세요. 남들 다 죽냐고 다 던질 때 딱 오르고 있다가 빠질 만큼 빠졌잖아요. 이게 지수가 목표치 왔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해요. 빠져봤자요. 빠져봤자 한번 반등하고 이 대밀릴 때가 더 무섭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럴 때 여기서 반등하려고 삐리삐리하다 깨질 때가 무서운 거예요. 깨질 때. 근데 이렇게 시그널 어느 정도 넣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도치 넣고 막 삐리삐리 해서 하면 목표치 인근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봤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 그리고 첫 번째 양봉은 홀딩. 이상하게 안 빠지면 두 번째 갖고 갈 만해. 세 번째 분명히 내가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흔들림이 있으니까 조심해가 알아서 잘 해야 된다고. 또 흔들리잖아요. 보세요. 물론 플러스 끝냈지만 내일도 조심해야 돼요. 내일도 양쪽으로 다 열렸어요. 내일도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 오늘 플러스를 끝낼 것 같은데 미국이 플러스를 끝내면 살짝 흔들었다 위로 보낼 수도 있어요. 왜? 따라 붙거든 또. 그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해외 선물. 우리나라 지금 야간장. 자 야간장 쥐꼬리만큼 오르고 있죠. 미국이 지금 0.6 오르고 있는데 0.08 오르고 있어요. 외국이 쥐꼬리만큼 269개 사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됐죠? 풋 박살나고 있죠. 마이너스 20% 가까이 박살나고 있어요. 등가격인데 코스피 200이 297.20 이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는 이제 장중이니까 장중에는 원래는 297.50이 이제 등가격으로 그래야 돼요. 원래는 여기 가장 가까운 거 2.5포인트 차이로 있으니까 맞죠? 자 근데 여기는 뭐 이걸로 돼 있네. 일단은 그렇고 일단
그럼 푸드 입장에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 체결가는 겨우 됐어요. 0.30. 지금 코스피 200이 자 50보다 20이니까 밑으로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풋은 실현됐어. 콜은 실현 안 됐어. 50까지 올라가야 돼. 30 더 올라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이거 다 빼기 작전이에요. 제가 보기에 안 줘요. 내일 아침까지 토스. 그냥 내일 아침까지 토스. 그리고 아까 양봉 아저 뭐야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옵션 차트 여기 꺼내볼게요. 자 등 약간 외가격 볼게요. 얼마나 박살이 나 있는지. 이 297.5는 외가격도 아니긴 아닌데 콜 한번 볼게요. 얼마나 박살 나 있는지 보이십니까? 개박살 나 있거든요. 다 까졌어요. 올라가 봤자예요. 여기서 벌써 매도 때렸으면 먹고도 먹었어요. 외국 애들 5.0에서 0.9 됐어요. 80% 까졌습니다. 80%. 자 그러면 풋 볼까요? 풋 그냥 295는 너무 가깝고 292.5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아까 낮에 보여드렸어. 그거 딱 어떻게 보이십니까? 3.5 하던게 지금 0.19에요 0.19.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깡통이에요. 거의 깡통. 여기서 누가 매도 때린다고요? 기관에 외국인이 매도 때린다니까요. 다음에 선물 옵션 하면 만약에 하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벌은 거에 10% 이내 벌은 거에 10% 이내 그리고 복권처럼 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성공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수가 남들이 예측을 못하는 자리에서 때려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대박 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서 한 여기 정도 거 딱 때리거든요. 한 50만원만 저번 달에 한 500만 벌었으면 여기서 다 흔들릴 거 약간 알지만 이렇게 빠질 줄 모르거든요. 이렇게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옵션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합산된 가격 양쪽의 합계 가격이 누적적으로 쭉 가면서 만기를 건축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걸 평균 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평균을 내서 참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난 아니에요. 탑이에요. 탑. 야 사 이럽니다. 전부 다. 예? 사. 사라잉. 딱 그럽니다. 박살나요. 그러면서 막 10배나고 이래요. 진짜. 근거를 딱 제시해줘요. 평소 가격이 합계 가격이 양합이라 그러는데 5.0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낮다. 그럼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여기서 올라갈 거 생각하지 빠질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푸 때려주는 겁니다. 왜? 해칭도 되거든. 내가 지금 주식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밑으로 빠질 때 대비해서 한 50만원만 해칭해라니까요. 그거 다 날라가도 좋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반토막 나가 한 나중에 20만원만 좀 챙기든지 이런 생각으로. 왜? 500만원 벌었으니까 그건 내준다 생각하고요. 딱 때렸을 때 여기 가면 그게 500만원 돼요. 그게 10배 딱 터지면서 500만원 더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주식은 내가 알아서 적당히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승부 딱 걸면 먹은 거대로 챙기고 옵션에서 챙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욕심을 내요. 사람이 하루 만에 따블라고 하거든요. 그럼 정신 못 차립니다. 사람들. 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 옵션 이런 동향 지금 목요일까지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목요일날은 춤출 가능성도 제법 있어요. 지금 안심을 못 하겠어요. 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상승을 위한 반등인지 그러니까 이 반등을 위한 이 모양인지 이러다가 밑으로 한번 푹 죽여가지고 풋 가격 다 지금 아까 봤죠? 반토막 난 거 그 가격을 사사사사 사모아가지고 밑으로 막 갑자기 확 보내가지고 거기서 팍 수익 내고 적당히 나오고 막 교란을 할 것인지 뭐 알 수 없어요. 진짜 그거는 당일날 30분 이내까지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얘들 하는 거 봐서는 아 근데 또 다르네. 며칠하고 또 다르잖아. 그죠? 여기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아 사고 있으니까 별로 걱정하지 말자 했는데 지금 계속 반등 나오고 있는데 슬슬 파네. 그죠? 불안해 조금. 그죠? 여기도 보면 슬슬 팔잖아. 그죠? 한번 안심시켜 놓고 때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선물도 안 보죠. 선물은 뭐 퐁당퐁당이네 지금 현재. 요새 그런데 참 고맙게도 기관행님들이 좀 잡아줘요. 기관행님들이 안 잡았으면 요새 문제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좀 잡아주잖아, 좀 크게. 잡아줬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장중에 자꾸 제가 채팅방에 동그라미 기관에 많이 치주는 걸 봤을 겁니다. 지우야, 보이냐? 아, 그래. 스트레들이라서 크게 안 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요새 최근에 내가 기관에 동그라미 치지, 옛날 기관에 동그라미 치는 거 거의 못 봤잖아. 요새,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포인트라니까. 기관에 좀 잡아주고 있네, 요새. 이거 좀 잘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평소에 팔면 거품 물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요새 기관이 살살 잡아주면서 장이 올라간 걸 봤거든. 그러니까 요새는 힘이, 기관이 힘이 제법 있어, 장을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큰 걱정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주는 그런 거 팁으로 잘 삼으면 돼. 그거 다 노하우다, 노하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데서 판단이 달라진다니까. 다행히 현재까지는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판단이. 비교적 지금 기관 외국인이 선물을 안 던져요. 비교적 같이 잡아준 경우도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땡겼거든요. 뭐 때문에 땡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솔직히. 그냥 다만 바라기를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목표치 인근까지 왔으니까 적당하니 좀 반등 시도할 때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 좀 안심시켜 놓고 밑으로 확 조질라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큰 흐름을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장이 돌아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 미국 중국이 약간은 더 이상은 그 전쟁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 지금 현재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미국이. 중국도 반등 나왔거든요. 어저께 반등 세게 나왔잖아요, 그죠? 바닥 쳤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좀 더 안 좋지만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반등은 한번 주고 또 밀리도 밀리지, 이렇게 기술적 반등. 그래서 과연 기술적 반등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상승 전환을 위한 힘을 받아가는 것인지, 서서히 저점 매수를 하고 가는 것인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미국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유럽도 지금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큰 흐름이.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적당하게 눌리다가 위로 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셀트린 삼행제도 좀 갈 거 아닙니까? 애미고인데, 예? 그죠? 자, 진짜 마지막으로 피보나치만 한번 딱 적용해 볼게요. 자, 셀트리엔 제약으로 피보나치를 매면제 했어요. 여기 저점부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보면 382까지 딱 왔죠? 그러면서 기간도 여기다가 동기간 법칙. 이거 가르쳐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가르쳐 드린다고요, 오면. 예? 아, 이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고 일단. 여기서부터 가면 66일이죠? 66일 매치가 어디 되는가 하면요. 자, 대략 여기 매치 됐어요. 자, 추세 꺾였습니까? 단기적으로 약간 꺾인 듯 해도 밑에 이평선들 있고 아직까지 견딜만해. 382까지 뺏기도 안 빠졌어. 그래, 반등 나와, 세게. 그죠? 저점 높이고 있어. 그러면, 아, 상승 추세 내지는 옆으로 아직까지 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동기간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 다음에 딱 하면 지금 50일째거든요? 앞으로 한 20일 이내에 적당히 버텨주면 위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일, 한 달만 더 버티면 돼요, 일단은. 한 달만. 한 달을 78,000 정도 안 깨면 아마 큰 무리 없어 보인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예상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지켜보세요. 38이죠? 근데 셀트리온은 아닙니다. 50%인가 618까지 빠졌어요. 50% 인근 같죠? 그러니까 닥터K 입장에서는 옛날에 셀트리온을 더 좋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조정을 세게 받자, 세게 팍 깨지면서. 그럼 덜 올리는데, 자, 셀트리온 제약은 서서서서서서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닥터케이 여기 인근에서 많이 사자 해가지고 지금 도건님이 사고 팔고 많이 했어요. 한 몇 번은 한 네 번 정도는 먹고 팔고 이런 것 같은데, 까질 때는 살짝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옛날이라니까 너무 옛날은 아닌데, 한두 달 전에 여기서 기관 외국인이 썰어 담았어요. 여기 올라갈 때, 여기 보이시죠?
팍 늘어나는 거 그거 보고 사자고 하는 겁니다. 사세요 사세요.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니까 잘 안 깨지는 거예요. 잘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좋습니다. 한 이유는 너무 낙폭이 심하게 흔들리고 50%까지도 상승에 폭을 반납을 했고 그러면 382가 좋다 했으니까 저 입장에서는 기준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었고. 자, 아시겠습니까? 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했네요. 또 한 3시간 했습니다. 8시 반부터 시작했으니까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야, 4시간 했네. 거의, 야. 8시 반에 제가 열었잖아요.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4시간이네. 야. 참. 아유, 뒷골이. 7월 말에 셀제 상승, 하이닉스 어닝 스프라이트 터지면 좋겠다. 그럼 좋겠어요, 저도.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제가 강연에서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움 될 거예요, 반드시. 저는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상대편에게 설득이 안 되겠다 싶으면 말을 안 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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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 설득의 대화의 그런 기법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책에 노 노 노가 아니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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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안 어긋나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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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제 생각 제가 하는 기법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그래 맞다 하면 자기 거로 조금 변형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기 거로 팁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예, 대도님 쉬시고요. 저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목이 아파요. 지금 그러니까 목뼈가 아파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를 약간 쳐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네요. 아, 이 빼면 근데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고개 각도가 고개를 약간 쳐드는 각도가 돼가지고 목이 많이 아파요 지금. 몇 시간 4시간째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아 목이. 아이고. 오늘 그래도 플러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고 계시고 밤늦게까지 참 거의 안 나가시고 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기쁜 게 있어요. 뭐가 기쁜가 하면 그 유튜브에 보면 시청률이 나오거든요. 제가 갑자기 구독자가 급증했어요. 제가 올해 목표가 200명이었다니까요. 100명으로 시작, 올해 초를 시작했던 거 해서, 아, 올해 초는, 그래, 목표를 200명으로 잡자. 갑자기 늘더라고. 그래, 그래, 해가 지금 10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독하신 분들이 이제 제 방송 보는 것보다는 일단 처음 봤으니까 구독자의 비율이 작아요. 10% 미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1000명,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요새 한 1500명에서 2000명이 지금 조회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독자가 다 아니잖아요. 근데 괜찮아 보인다면 구독을 누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내 진정한 시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000명 중에 10%라면 몇 분입니까? 200분이 진짜로 이제 구독자의 뜻이잖아요. 구독자로서 본다는 사람이. 그래서 아, 10% 너무 작은데 생각했는데 갑자기 20%를 늘어요. 오늘 보니까 35%가 됐어요. 여러분들처럼 계속 돌아와 봐주신다니까요. 고맙게도. 그래서 제가 힘을 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라도 하고 나면 완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쓰러질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잡니다. 그러다가 잠 편하게 못 자고 또 핸드폰 봐요. 아유 미국 현재까지는 괜찮네. 아유 낮에 내가 채팅 날린 거 제대로 날렸나 볼까? 이러다 보면 밤 다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자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기분 좋고 뭐 그래도 또 어저께 까진 거 절반 정도 또 만회했고 여러분 앞에서 그래도 좋은 모습 보인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에는 항상 제가 닥터케인 이거 올립니다. 승률 맨 처음 하고 자 기록하도록 하죠. 얼마 풀었습니까? 495,000원 495880 오늘 7월 12일 아직까지 마이너스 31%네.
플러스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뵐게요. 잘 주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대사가 좀 돼주셔야 됩니다. 잘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유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뿐입니다. 자, 잘 주무시고요. 자, 내일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